아니 어떤 강력계 형사가 있는데 누가 봐도 최고의 마초다. 저건 진짜 사내다. 근데 그런 사람이 평생을 자기 안에 숨겨놓은 어떤 여성성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고 이제 드디어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여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. 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는 그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에 대단히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로 요약이 돼요.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그 삶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가끔은 조롱받고 가끔은 너무 변이스럽게 취급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사는 어떤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만든 거죠. 아마 캐릭터는 그런 측면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. 그게 굳이 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흔히 얘기하는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르게 바라봐지고 편견하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일단 외피적인 성향으로 보면은 너무 딱이고 정말 강력한 마초인데 그의 눈, 그의 선, 그의 어느 부분에서는 묘하게 반대 지점이 어떤 거를 나올 수 있는 한 인간의 어떤 안쪽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게 이렇게 못 참을 정도야? 지금까지 해온 걸 다 팽개치고 갈 정도야! 이 영화를 보면서 대중들이 많이 웃고 이렇게 생긴 여자 본 적 있니? 가슴 쓰려하고 스릴 느끼고 그리고 돌아가실 적에 그냥 막 즐기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 뭔가 뒤안께는 가져가신다면 그게 아마 감독에서 가장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. 대중영화로서의 오락성도 충분히 다 즐기시면서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되게 특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감정에 대해서도 챙겨가시게 된다면 좋겠다.